도를 360쪽 4장부터죠. 숙수광명을 충산고 장지하며 방국약부를 충산보 영지로다. 기명차철하야 이보기신이며 숙야피해하야 이사일이니로다. 후야라 숙수군 없냐라 정은 홍행냐라 야근 순자니 순부는 유창부야라. 명은이 명어리요 철은이 차로사라 보시는 계수리 수신이요 비추리 피해하야 이투이 전구지비야람. 해는 태야라 이리는 천자야람. 인력유원 후대 유즉여지코 강즉토지라하나니. 유충산부는 유약불려하며 강력불토하야 불모한과하며 불외강어로다. 부야라 인력유원은 세속지연야라 여는다벼람. 불야유고로 불모환과하고 불토강구로 불외강어님 이차 간지즉 중산부지유가는 비연비지비 기포시는 미상왕두이순인을 가지의람. 숙숙왕명을 중산보 장지하며. 숙자는 이게 엄숙할 숙자잖아요. 그러니까 숙숙왕명. 엄숙하고. 엄숙한 천자의 명령을 중산보 장지하며. 중산보가 그 명령을 받들어 행하며. 방국약부를 중산보 명지로다. 그래서 명을 행하여서 하라고 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명대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중산보 명지로다. 중산보가 그 사람들을, 그거를 밝혀주더라. 기명차철하야 이미 명하고, 즉, 명은 사리의 이치에 밝고, 또 철하야. 이 철은 저 사물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명철 보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의미를 잘 한번 파악해 보시죠. 이보 기신이며, 즉 명하고 찰하여, 즉 이치에 밝고 즉 사리에 밝아서 그 몸을 보존하였으며, 숙야 비해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여 이사 일인이로다. 한 사람을 섬겼도다. 오늘은 명철보신이라는 말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야라 숙숙은 엄야라, 엄숙하다는 엄자고 또는 엄격하다는 엄자지요.
장은 동행야라 받들어 행한다는 뜻이고, 약은 순냐니 따른다는 뜻이니, 순부는 유장부야라. 밑에는 장자는 착할 장자고, 부는 착한지 아닌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정씨 줄을 보면은 유선악야라. 선한지 악한지 이렇게 쓴 거예요. 명은 위 명월이요. 명이라는 것은 명철 부시 명차철 할때 명자를 밝힌 거예요. 명은 명어리 이치에 밝은 것이고 철은 위 차러 살아 일에 일을 자세히 살피는 더 나이가 보신은 개 순리 수신이요. 우리 보신이라는 말은 이치에 순하여 이치에 맞추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고, 비, 추리, 피해하야, 그 추리, 피해, 이익을 추창해 가서, 즉, 이익을 따라가면서 해를 피하는 것이, 해를 피하여, 즉,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해를 요리조리 피해 가면서, 이, 투이, 전구지 위하라. 그, 투는 훔칠 투자예요. 자기 생명을 훔치다시피 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여기 되게 요즘에는 명철보신이라는 말은 복지부동과 같은 의미로 되게 쓰잖아요. 나서지 말고 잘 몸을 보호하라 하는데 그거는 이치를 살피지도 않고 즉 사리에 박지 않은 채 일단은 들지만 않는 거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쌍봉요씨와 줄을 좀 보시면 조금 보충이 됩니다. 명자는 대무불조지위요. 여기 밝다라는 그 명철 보신할 때 명이라는 것은 크다 하여도 비추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하고 아무리 커도 다 살펴본다. 철이라는 것은 미무불찰지미니 아무리 은미하다 하더라도 살피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명철이라는 두 글자는 명은 어떻게 보면 이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을 다 총괄해서 한 번에 다 같은 법조로 비춰본다든지 그런 걸 거고, 그다음에 철자는 아무리 은미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다 꿰뚫어 볼수 있는 안목을 지닌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죠. 보신자는, 보신이라는 말은 기, 중용, 불교, 불패와 족, 흥, 족용지, 위혼자. 중용에 보면은 불교, 불패란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치에 어긋나지 알아서 좀 아랫사람이 배반하지 않고 또 족흥 족용 흥기시키는데 족하고 용납하는데 족하다라고 한 그런 말이 바로 여기 보신이 아닌가 즉 보신이란 말은 여기저기 딱딱 사리에 맞게끔 처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해는 태아라 해라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인다. 여기 일인이라는 것은 천자를 말한다. 그 너머에 362쪽에 두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자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대범 순외자는 다망호내언을. 대체로 순외, 외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즉, 겉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망호내언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을 잊어버리거늘. 이 산보는 우, 능, 이, 명철이 보기 신하고, 그런데 저 중산보는 또 능히 명철하여, 명철로서 그 몸을 보호하고. 숙이자는 혹 간호인이언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거늘. 산보는 우, 능, 숙야 비해하야 이사 일인하니, 또저 중산보는 능히 새벽부터 밤늦도록까지 게으름을 피지 않아서 한 사람을 섬겼다라고 했으니 차기 위 전덕의 여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덕이 되는가 보다 이거지. 준삼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보여진다 그런 말이죠. 인력 유언호대 사람들이 또 말을 하되 유즉 여직코 유자는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죠. 부드럽게 되면은 여지, 즉 간략하게 부드럽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즉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그 받아들이고, 강즉토지라 하나니 강하게 대차게 나오게 되면 토해버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 옛날에도 있던 거죠. 그랬다라고 하나니 유춘산보는 유역불려하며 중산부는 아무리 부드럽게 자기 듣기 좋은 소리로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때도 있고 강즉불토하여 강하게 밀어붙이고 압력을 밀어넣는다 해도 그래도 토해내지 않아서 불모환과하며 환과고독이라고 나왔지요. 맹자에 보면 사고라고 하지요. 네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이 환과 이즉 호랍이 환자고 과부 가짜예요. 환과를 업신 여기지 않았으며 불외 강어로다. 그 강어라는 것은 권력으로 밀어붙인다든지 금전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강제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강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이거죠. 그리고서 임금 보필을 그렇게 잘했더라 그 말이죠. 부야라, 인력 유언은 사람들이 또한 말을 두었다라는 것은 세속지연여라. 세속에서 하는 말이다. 여는 나벼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불려 유고로 부드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모환과 할수 있고, 환과를 업신 여기지 않을 수 있었고, 불토강고로 강한 것을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외 강어하니 강어 즉 강제로 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죠. 거기 공시발주를 좀 보시면 뜻이 좀 분명해집니다. 여유토강 이네 글자는 여유토강이라는 네 글자는 유현 과약자 즉 침모지하고 비유하기를 현견과약자라고 했다. 현이라고 했다. 현과약자라고 했다. 이 과는 부족하다는 뜻이고 약은 약하다는 뜻이죠. 즉 과는 환과고독에서 환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약은 고독 이두 자를 말한다고 보겠죠. 과부라든지 노약자를 보면서도 견, 과약자, 즉, 침부지하고, 그, 과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침지부지, 그를 침범하고, 업신 여기며, 강성자, 즉, 외피지니, 강하고 성한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그들을 피하니,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 유산보즉, 저, 오직 중산보즉, 두렵나라. 그렇지 아니해서 불모 불외는 그 남을 깐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즉시 불려 불토니 그것이 곧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토해내지 거절하지 않는 것이 되니 기언 기유하고 이미 그것을 비유로 말했고 우언 기실이 충지라 또그 실상을 말해서 그거를 실증으로 채웠다 해야죠. 2차 간직한데 이로써 보건대 중산보지 유가는 중산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은 비연미지이요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고 아름다울 미자지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 보시는 그리고 몸을 보존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미상 왕도의 순위를 가지리라. 도를 굽히면서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 여기 5장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 유죽 여지요. 부드럽게 나오면 받아들이고 강하게 나오면 토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중산부는 부드럽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강하게 밀어붙인다 해도 토해내지 않을 때도 있어서 불모 환과하고 환과를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불외 강어로다. 강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도다. 일반 사람들이 아는 상식선을 벗어난 뛰어난 인물이더라. 그 말이죠.